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아이고 시간이 조금 지연이 좀 많이 됐습니다. 얼른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금융투자 이정기 코스닥 벤처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에 네.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정기입니다. 네. 네, 우리 팀장님 전에 좀 자주 오셨던 것 같은데 요즘 좀 뜸하십니다. 아, 그 저 3프로 너무 인기가 많아져 갖고 저 많은 분들이 제 순서까지 잘 안 오는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시면은. 아,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 이럴 때 딱 하잖아. 그럼 한 달에 한 번 콜. 자, 우리 이정기 팀장님, 하여튼 스몰캡 뭐 하여튼 코스닥 벤처 이쪽으로 이제 완전 또 따사하시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면 뭐 이런 저런 인사말 이런 건 그냥 다 다음에 하고요. 바로 그냥 본론으로 좀 들어가면 어떨까 네. 생각이 됩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 개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 코스닥 시장 어떻게 일단 봐야 됩니까? 아, 네. 결론적으로 지금 최근에 뭐 코스닥 1000 돌파하면서 네. 굉장히 관심도 많아지고요. 저한테도 네. 이제 그 어떤 인터뷰 요청도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인데요. 네. 결론적으로는 조금 더 중소형주가 강세일 여지가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네. 네네네. 그 이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네네네. 뒤에도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요. 그 순환매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쪽 게 많이 오르면은 저쪽에 싸 보이니까 저쪽으로 가고 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순환매가 이번 장세에서 보면은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가 먼저 올랐었죠. 네. 코로나 터지자마자 3월달, 4월달 이제 하락 국면 이에 반등 국면에서는 반도체 또는 뭐 NC소프트, 네이버 이런 플랫폼 주식 그리고 배터리 이런 것들이 시장을 주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주식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 예. 한 연말 즈음으로 가서는 은행주도 올랐고요. 연초에는 화학주 올랐었고요. 네. 뭐 이렇게 섹터별로 키 맞추기를 합니다. 뭐 너무 많이 고평가된 주식을 사는 것보다는 뭐 합리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다른 섹터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대형 그렇게 섹터 순환매로 돌다가 다 대형주들이 이렇게 다 모두 다 올라와 오다 보니 야 그러면은 지금 이제 섹터 순환매가 아닌 사이즈 순환매로 가야 될까요? 사이즈 순환매. 네네네. 예. 대형주에서 초대형주 네. 대형주에서 야, 중소형주가 대형주 대비 싼 것 같아. 즉 연말이나 연초 즈음에 대형주 너무 올라왔고 사실 코스닥 지수가 좀 코스피 대비 언더퍼폼했던 것도 사실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국면은 사실은 약간은 중소형주가 더 강세일 수 있는 사이즈 순환매, 즉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수급 이전 이전하는 국면의 중기 국면 정도 이미 시작은 된 것 같습니다. 네. 중기 국면이고 조금 더 뭐 한 달 두 달 정도 더는 중소형주 투자가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요? 네네네. 한두 달 정도 더. 그게 상대적으로 싸단 말씀이시죠? 아직은 좀 더 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절대 뭐 PER, PBR 이런 걸 비교 이제 얘기하는데 그런 걸 비교하자면 그 싸진 않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항상 얼마만큼 더 고평가돼 있으니 그 수준을 비추어 봤을 때 뭐 예. 싸단 말씀인 거죠. 네. 지금이 실적 장세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맞는 거죠? 예. 시장 상황 한번 좀 말씀을 드릴까요? 예. 우리 프로님 여쭤보셨으니까요. 유동성이 되게 많았었죠. 네. 코로나 이제 시작되고 나서 지난해 3월부터 해갖고 뭐 동학개미에 뭐 외국인 기관은 다 빠져나가지만 우리 어마어마한 동학개미의 유동성들이 시장에 투입이 돼가지고 네. 초기에는 많이 빠져 있어갖고 유동성 장세 뭐 실적 장세 무슨 장세 뭐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많이 빠졌으니까 다 올라가는 국면이었었는데 그 중기인 코로나 터지고 나서 중기 지금을 말기로 본다면은 네. 중기 구간인 지난해 6월달, 7월달, 8월달은 사실은 그냥 어느 정도 다 반등은 됐음에도 불구하고 돈의 힘으로 간 유동성 장세 뭐 다 느꼈을 거 그렇죠. 네네네. 다 뭐 이렇게 웬만하면은 다 올라가고 뭐 이런 국면이었었죠. 네. 그리고 시장에 뭐 돈의 힘으로
수급이 계속 쏠리면 가고 그런데 지금은 그때만큼 돈이 풍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많이 소진이 되셨죠. 마이너스 통장 내 한도가 뭐 5천만 원인데 지금 4천만 원 써갖고 1천만 원밖에 한도가 이제 없는 상태고 마이너스 통장 더 갖고 와서 살래도 옛날만큼 뭐 덜하고 그래서 네. 그런 동학개미 분들의 유동성이 조금은 예전 대비 소진된 것 같아요. 에너지가요. 뭐 그런 것도 그런 것 플러스 유동성 장세 다음에는 이제 계속 그 돈의 힘이나 아니면은 어떤 모멘텀만으로 갈 수는 없으니 실적 장세로 오기 마련인데 전형적인 그런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가는 구간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정신을 차려보니 아, 이런 거 너무 많이 올랐어. 너무 고평가됐어. 나 이제 실적 좋은 애로 가야 될 것 같아라고 이제 정신을 차린 구간 뭐 이 정도 구간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지금 뭐 실적 좋은 친구들로 많이 수급이 쏠리고 있고요. 네. 결국 유동성 많이 올랐던 주식들이 사실은 조정을 받는데 그 계속 그 따라가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뭐 주마 갈편이라고요. 그런데 네. 그런 거 따라가다 보니 옛날만큼 수익률이 안 나. 아, 나 좀 정신 차리고 공부해서 다시 좋은 기업들 좀 다시 투자하는 이런 정석으로 뭐 사표 규정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국면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그리고 뭐 또 역시 모멘텀 플레이 뭐 네. 이런 것들이 또 연말 연초에 성행했지 않습니까? 네. 그냥 말만 나오면 그냥 오르고 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돈이 많다면은 그런 것들이 올라가서 또 오르고 또 누구 철수산이 영희도 사고 막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는데 지금 그런 모멘텀 플레이는 돈이 부족하니 가능하지가 않죠. 한 20% 올랐는데 그 다음날 누군가 또 사야지 또 10%가 오르는데 지금 그런 국면이 아니지 않습니까? 20% 오르면 너무 많이 올랐어. 지난번에 20% 오른 거 따라 샀다가 괜히 물렸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즉 모멘텀 플레이가 아닌 밸류에이션 콜, 싼 거에 대해서 많이 못 들어온 거에 대해서 또는 이제 좀 오르기 시작한 거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은 네. 시장 플레이어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국면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요약하자면 실적 장세 그리고 밸류에이션 콜, 밸류에이션 콜이라고 이제 좀 어려운 말인데 저평가 기업에 대해서 더 관심 있는 국면 이게 지금 시장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미 된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될 거란 말씀이세요? 이미 시작이 그렇게. 되었죠. 막 그냥 네. 가는 주식 따라잡았다가 이익이 더 추가적으로 나셨나요, 프로님? 저요? 예, 최근에. 최근에 작년 하반기에는 그냥 아무거나 따라잡으면은 한 네. 30% 오른 거 따라잡아도 한 20% 수익 나고 그랬었거든요. 아니요. 아, 안 그랬나요? 못 그랬는데. 그렇게 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그렇게 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네, 저는 매매 거래 정지 상태예요 지금. 다 풀매수 상태라 돈이 없어요. 네, 하여튼 지난해는 좀 그래도 확률이 히트 레이시오가 높았었는데 지금은 예. 그렇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예. 뭐 그래서 아무튼 이미 시작된 것 같고요. 네. 그거의 가장 원천적인 이유는 유동성이 예전만큼 풍부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최근 들어서 코스피보다 좋은 것 중에 네네네. 역시 기관 수급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네. 특히 연기금들은 이제 대형주 위주로 계속 매물을 내놓으니까 네네. 코스닥은 어차피 없었다. 네네. 사실 한국에서 우리 기관 투자가를 제일 많이 만나는 분이 이정기 팀장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네네, 많이 대화를 하고 네, 뭐 그렇죠. 실제로 어떻습니까? 기관 수급에 대형주와 중소형주 코스닥 나눠서 보면 네네. 여전히 뭐 기관들은 대형주 위주로 플레이를 하고 있고 네. 향후에도 그럴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들이 지금 대형주에 좀 불리한 이유는 기관들이 예. 대형주 투자를 하는데 대형주가 불리한 이유는 예. 지금 매수 국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차피 대형주 위주로 플레이를 하는데 매수일 때는 대형주가 유리하겠으나 지금 어느 뭐 매도 국면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이 주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 예. 기관들이 플레이한 건 대형주고 그러면은 예. 뭐 대형주가 힘을 못 쓰지 않는 국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쪽에는 부담이 확실히 좀 덜합니까? 훨씬 덜하죠. 뭐 기관 수급표, 외국인 수급표 보더라도 뭐 혼조세이지 않습니까? 네.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근데 대형주는 비교적 매도 일변도의 상황으로 수급표가 저희한테 이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대형주보다는 네. 그 중소형주가 좀 편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장 환경이라든지 수급 뭐 이런 코스닥이 1000포인트 갈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정황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 지금부터 본론이에요. 예. 네. 어디 뭐? 아, 네. 나 정프로화 되나 봐 이거. 자, 렛츠 고. 예, 레디 투 고. 한 가지만 한 1분 정도만 중소형주 네. 상황이 좀 더 좋은 예를 한 두세 가지만 더 중소형주가 더 좋을 수 있는 이유. 네, 네. 상황이 좀 더 대형주보다 좋을 수 있는 이유. 그 삼성전자하고 네. 코스닥 지수의
제가 차트를 이제 준비하려다 시간이 좀 없어서 준비 못했는데요. 네. 네. 삼성전자와 코스닥 지수의 그 주가를 쭉 그려보면요. 한 10년치를 한번 놓고 그려보시면은 네. 삼성전자와 그 코스닥 지수의 주가 지수가 역 코릴레이션 영어로 그리고 한국말로 역상관관계에 있습니다. 아. 삼성전자 오르면 코스닥이 좀 약하고요. 네. 아, 그래요? 삼성전자 횡보나 그렇죠. 좀 조정을 받으면은 코스닥이 좀 오르고 최근에 삼성전자 횡보하거나 횡보하죠. 네네 그런 통에 코스닥 올랐을 때 이게 단기적으로만 봐도 그렇고요. 네. 좀 중장기적으로 봐도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 것만 봐도 코스닥이 비교적 좀 유리한 상황.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 삼성전자에 있던 대형주 수급이 좀 옮겨가는 이유도 있을 거고요. 삼성전자 많이 올랐으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중소형주로 옮겨가자 이런 이유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네.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튼 네. 결론적으로는 그런 패턴들이 그동안 있었었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기관 외국인이 뭐 저 대형주 매도 일변도이기 때문에 뭐 중소형주가 아웃퍼폼할 수 있는 뭐 당연한 근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개인분들이 네. 동학하시다가 서학하셨잖아요. 네. 그거는 동학을 하다 보니 수익이 많이 나고 싶으니까 또 미국에 테슬라도 많이 가니까 네. 서학으로 가셨고 네. 또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도 많이 하시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동학, 서학, 비학. 네네네. 그렇게 가셨는데 그 이유가 동학에서 수익률 제고가 충분히 되면은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 지난해 네. 뭐 5, 6, 7, 8, 9월달처럼 수익률이 막 20%, 30%, 40%, 50%씩 나면은 그렇게 옮겨가지 않으셨을 거예요. 수익률 제고가 덜 되기 때문에 옮겨왔었던 거고 그렇죠. 즉 대형주 지금 그럼 나는 서학이나 비학까지 하기에는 조금 시간도 불편하고 내가 좀 뭐 겁이 나. 비학은 뭐예요? 비트코인. 비학이에요. 그래서 네. 나는 한국 주식시장에 있어야겠어라는 분들도 대부분이시거든요. 네. 그렇다면 대형주 지금 사봤자 수익률이 10% 안팎 또는 뭐 손실 뭐 이런 그 성적표가 나오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 좀 더 베타 변동성이 높은 나 코스닥에 가서 옛날 수익률 좀 맛봐야겠어. 옛날만큼 뭐 수익률 안 나니 옛날만큼 나야 되고 주식을 하면 그래도 기본빵으로 한 3, 40% 나야 되는데 이게 뭐 한 한 달 놔뒀는데 수익률이 3%, 5% 뭐 이래버리니 네. 뭐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시죠. 그러다 보니 코스닥으로 더 개인분들이 더 오실 수밖에 없는 환경이 제공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차로 안 돌아온다는 거죠? 이제는 안 돌아올 것 같아요. 아, 너무 재미없어. 이렇게 돼서. 그러면 지난해 삼성전자 6만 원에서 8만 원 갈 때 와, 야 삼성전자 사갖고 3, 40%가 나네. 그냥 편안한 주식인데 평생 손에 안 볼 것 같은 주식인데. 그 말씀이 낫네. 비트코인 하는 사람은 삼성전자 안 사더라고. 아, 못 사요. 네? 뭐 성질이 나죠. 성질이 나. 아, 이거 뭐 한 일주일 기다렸는데 1,500원 오르고 뭐 1,500원 해봤자 이제 2% 뭐 이렇게 오르고 아, 하니까. 진짜 이게 심각해요. 재미가 없다는 얘기를. 네네네. 하도 그러니까 횡보하는 것 같으니까 횡성전자란 얘기를 합니다. 우리. 횡성전자. 예. 횡보디야. 저기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아, 네.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죠. 뭐 네. 어디? 어디? 제가 50분까지죠. 한 10분 정도 있죠. 자, 렛츠고. 아 예. 그래서 아. 어떤 기업들에 좀 주목을 해야 될까 좀 고민을 좀 많이 저희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가장 첫 번째로 코로나가 극복이 좀 되어가고 있는 거에 공감대가 형성되실까요? 예. 뭐 속도는 그래도 모르겠지만. 네. 여전히 확진자 많긴 하지만 백신을 계속 투입하고 그리고 중국이나 미국은 좀 어느 정도 더 빠르게 극복이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코로나 극복에 따른 수혜주들 컨택, B2C, 뭐 이런 기업들 소비재주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데 예. 그중에서 사람들이 지난해 치료를 해야 되고 꾸며야 되고 뭐 몸에 뭐 치장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지난해 이제 뭐 피부 미용 성형 이런 걸 하려도 이제 얼굴에 손대고 하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관련 컨택 관련 의료기기 회사들 네. 이 치료하는 덴탈 회사들 네. 임플란트 네 임플란트 또는 뭐 치과용 의료기기 하는 회사 우리나라에 뭐 1등 회사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나열을 일단 해드릴게요. 그게 추천 종목은 아니지만 그 회사들 관련 회사들인데 네. 그 피부 미용 성형한 회사들 중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하는 회사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미국에서 뭐 MS 높은 회사들 일본에서 1등하는 회사들 네. 이런 회사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런 회사들이 지난해 4분기 장사가 잘 됐던 게 그런 것들 많이 밀어놨다가 코로나 조금 둔감해지고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 이제 시작하고 그런 예. 것들 의료기기 저 오더 내야 되는데 발주 내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밀어놨던 것들을 한꺼번에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요. 그런 회사들이 4분기 실적이 되게 좋았거든요. 아. 뭐 피부 미용 성형 의료기기 회사들 쭉 나열해드리자면 뭐 클래시스, 뭐 루트로닉 최근에 상장했던 제이시스 메디칼 뭐 이런 기업들인데 네? 그중에 좀 덜 오른 기업들 이런 기업들 좀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임플란트 기업들도 실적이 되게 좋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 다음 것들 2등 회사들 좀 있거든요. 아. 뭐 디오라는 회사, 뭐 덴츄미라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있고. 네. 또 임플란트가 장사되려면은 엑스레이도 찍어야 되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네. 그건 장비하는 회사들 우리나라 하는 회사들 중에서 우리나라 회사 중에 굉장히
유망 안에서 되게 많이 있습니다. 뭐죠? 바텍이라는 바텍? 회사가 되게 아. 되게 유망한 회사. 직과 가면 쭉 돌아가는 그 바텍.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세계에서 네. 제일 좋대요. 그래. 맞습니다, 네네. 아니 그렇게 찍는다는 나라가 거의 없어서 솔직히 없대요, 진짜. 네네, 이렇게 돌려가면서 찍고 뭐 네. 옛날에는 그냥 그 정형외과에서 찍은 엑스레이 이렇게 다 맞아. 찍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과 깨무세요. 네네. 근데 요즘 뭐 그 회사 덕분에 우리가 이제 여기만 일부만 방사선에 노출이 되고 그런 상황이죠. 네네. 네. 그래서 자. 그렇게 컨택 의료기기라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덴탈, 피부 미용 이런 회사들 관심 있게 꼭 보십시오. 실적이 너무너무 그러겠네. 좋습니다. 네. 자, 그렇게 일단 한쪽이 있고요. 네네. 그 두 번째 말씀드릴까요? 네. 네.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 미국 소비 활성화가 먼저 되고 있고요. 극복이 먼저 되니까 코로나가. 중국, 미국의 비중이 높은, 우리 뭐 영어로 익스포저가 높은, 이렇게 노출도가 높은 매출액이 그 미국이나 중국에 많이 있는 그 소비재 기업들 꼭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 기업일 거고요. 네. 건기식 회사일 거고요. 네. 뭐 음식료, 범 음식료 회사들도 뭐 그럴 거지만 좀 더 압축하자면 뭐 의류 OEM 회사들. 뭐 나이키나 갭, 뭐 아디다스 이런 데다가 저 물건 만들어서 OEM하는 회사들. 아. 예를 들면 한세 이런 건가요? 네네, 그렇죠. 네. 한세실업 이런 기업들. 지금 환율도 좋거든요. 네. 환율이 뭐 지금 천 몇십 원 하다가 천백 몇십 원 하지 않습니까? 네. 그냥 있어도 뭐 몇십 원 돈 버는 거잖아요. 네. 나는 지금 수출해갖고 100달러인데 천 원일 때는 10만 원인데 천백 원일 때는 11만 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환율 효과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럼 OEM 회사들 그리고 건기식 회사들도 여전히 계속 좋습니다. 지난해 주가 많이 올랐지만 지금도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미국이나 뭐 해외 좀 이렇게 수출하는 건기식 회사들이 있거든요. 네. 뭐 대기업 자회사 군들 중에 있는데요. 네. 저희 뭐 추천 저희 리포트에 있으니까 그래서 기업 말씀드릴 것 같은데 리포트는 올려놓을 거예요. 네네. 주시면. 네네. 네. 코스맥스 MBT라는 기업 뭐 저희 리포트에서도 명시드렸다시피 굉장히 상황이 좋은 상황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리고 화장품 회사들도 되게 좋고요. 중국 네. 쪽에 화장품 많이 하는 회사들, OEM 회사들도 좋지만 브랜드 하는 회사들도 좋고 다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면세점에서 못 팔던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들이 중국에 직접 진출하고 팔기도 하고 오프라인에서요. 뭐 그런 뭐 대기업 LG 생건도 장사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밑에 단에 있는 회사들 저희 뭐 제로투세븐이라는 회사 혹은 뭐 아이들 그 화장품 파는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리포트도 있긴 한데 뭐 그런 회사들 다 모두 다 저희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상황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야 중국이 뭐 그렇게 빨리 뭐가 뭘 하고 있어? 뭐 생각보다는 빨리 소비 진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세 번째 기업으로는 많이 올랐는데 대형주는 많이 올랐는데 그 밑에 있는 관련 섹터에 중소형주는 못 오른 섹터들이 있거든요. 거기 줄대고 있는데. 네네네. 예를 들어. 조금만 일주일만 먼저 뵀으면은 그 섹터가 되게 좋았을 텐데요. 제가 말씀드렸을 텐데 화학 회사들이 대형주가 되게 좋았잖아요. 뭐 대형주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단에 있는 중소형주는 하나도 못 올랐었는데 뭐 그냥 나열만 할게요. 이거 많이 오른 기업들이니까 사실한 말씀은 아니고요. 뭐 휴비스, 송원산업, 무슨 뭐 국도화학 이런 회사들이 그 밑에 원료들 되거나 일부 뭐 원자재 원재료 하는 회사들이거든요. 예. 뭐 최근에 30, 40%씩 모두 다 올랐죠. 못 올라왔기 때문에 배제를 하겠습니다. 뭐 우리 오른 거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제2의 그런 화학 중소형주 같은 섹터가 있느냐? IT가 그런 것 같아요. 삼성 자이니스 뭐 이런 것들 대형주들이 좀 의미 있게 그래서 상승을 했는데 네. 중소형 IT는 지금 뭐 우리 속된 말로 쪽을 못 쓰고 있고 못 쓰고 있었거든요. 네, 네, 네. 그런데 조금씩 이제 좀 그 우리 편으로 머리를 든다고 하죠.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주가가. 더 머리를 들기 전에 조금 더 공부하셔가지고 네. 뭐 IT는 너무 많이 정보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검색하시고 뭐. 네이버, 구글링 뭐 금방 하시면은 종목들이 금방 나올 겁니다. 저희에서 리포트도 많이 있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오른 섹터에 밑에 낙수 효과가 분명히 있는데 그 낙수 효과만큼 주가 못 올랐던 기업들 빨리빨리 뭐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당장 보기엔 중소형 IT가 제일 유망합니다. 중소형 IT 쪽 네. 네, 공부할게요. 한 10년 전만 해도 갤럭시 관련주들이 새로운 애들 갤럭시 3 나올 때 한 번, 갤럭시 4 나올 때 한 번, 그럴 때마다 뭐 올랐죠. 맨날 레벨업 됐었잖아요. 그런데 한 안 오른 지 몇 년 됐죠. 또 한 6, 7년 동안은 갤럭시가 뭐 뻔해 뻔짜니까 뭐 레벨업이 크게 안 되니까 전화기가. 네. 그런데 최근에는 좀 상황이 달라지고 갤럭시 수혜주들이 몇 년 그렇게 각광을 받지 못하다 보니 네. 그들한테 좀 찬스가 올 것 같습니다. 갤럭시 수혜주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갤럭시 그러면은 수혜주? 갤럭시 수혜주가 왜 갑자기 나오냐. 네. 한번 레벨업 됐지 않습니까? 그냥 핸드폰에서 폴더블폰으로요. 작년에 350만 대 팔았거든요. 폴더블? 네네네. 올해 한 800에서 900만 대 팔 것 같아요. 아, 또 악몽인데. 아, 왜요?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아,
물렸던 거죠, 뭐. 아, 네. 근데 작년 이맘때 KH바텍 파인테크니스가 관련 주인데 두 개 모두 다 최근에 주가가 괜찮았었는데. 좋아요? 예,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더 좋을 잘 고른 사람이 괜찮은데 세경 이런 거. 아, 그런 거 안 좋았지. 네네, 그 회사가 좀 뭐 애로가 좀 발생하긴 했는데. 아니, 바텍도 그리고 저는 이걸 못 봤어요. 아, 이제 이 보실 테니 지뢰역 팔지 마시고 제 생각엔 뭐 그 회사 유망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팔았어요 저는. 다시 사면 어떨까요? 싫어요. 한번 손해 본 건 안 사는. 아니 근데 주가 막 가면 억울하시잖아요. 그래요. 그때부터 매매가 엇갈리시잖아요. 바텍? K바텍 말고 아까 말씀드린 바텍이지만 KH바텍. 아, 그 KH바텍 거의 힌지 만드는 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허, 또 이렇게. 아이고, 좀 이따 끝나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중저가 폰 네. 오포, 비보, 샤오미 이런 회사한테 MS가 뺏기 시작하니 한 2년 전, 3년 전부터 중저가 폰에 굉장히 집중을 했거든요. 네. 중저가 폰에 들어간 부품 회사들 많이 있습니다. 저희 뭐 리포트도 있는데 인탑스라고 그 케이스한 회사거든요. 네. 그 인탑스라는 회사도 중저가 폰 부품주들이 굉장히 불티나게 팔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회사들 뭐 폴더블 관련주들 중저가 폰에 많이 들어가는 부품주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뭐 플랫폼 뉴비니스 이런 것들은 뭐 너무 뻔히 하는 이야기 때문에 좀 빼고요. 그 최근에 여당 야당이 그뭐 부산시장 서울시장 이제 석권을 하면서 네네네. 그 수혜주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 니즈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분명 서울시장 수혜주로는 가장 당연하게 재건축 관련주, 리모델링 관련주일 거고요. 그렇다면은 뒷단에 있는 건축 자재들 말고요. 예. 앞단에 있는 건축 자재들. 그 뭐예요? 가구나 또는 뭐 인테리어 이런 것들 말고요. 예. 앞단에 들어가는 거푸집, 시멘트, 데크 플레이트, 파일, 레미콘 이런 회사들. 사실 걔네들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걔네들 시작하더라도 뭐 1, 2년 뒤긴 하나 좀 본격화 된다면은 좀 먼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회사들 네. 많이 이렇게 행보했기 때문에 네. 뭐 충분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요거는 좀 중장기적으로도 유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 테마주, 펀더멘탈이 되는 정치 테마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거죠. 대선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1년 남았으니까 뭐 그런 건설 이런 거 난 안 하겠습니다 할 사람들이 별로 없겠지. 네 맞습니다. 통틀어서 네. 건설주는 되게 싼데 그냥 뭐 평야잖아요. 그리고 막 이 이익 변동성이 뭐 언제는 막 5천억 벌었다가 뭐 또 다음에는 1,500억 뭐 또 마이너스 나고 그래가지고 뭐 기관들이 잘 투자를 안 해가지고 그때 대선 말씀하신 정치적인 이벤트들이 있을 때 한 번씩 많이 오르고 하니 뭐 그런 때 잘 기회를 포착하시면 수익률 제고가 되죠.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예를 든 종목들을 지금 바로 사시라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제가 그 이정희 팀장님이 그 하고 있는 그 코스닥 스몰캡 또 이런 쪽에 리포트를 다 저희가 몇 개가 됐든 간에 다 저희 신의 자료실에 올려드릴 테니까 다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고 그거 괜찮네 할 때만 투자하시는 겁니다. 그죠? 네. 네. 상담소 한번 좀 나오셔야 되겠어요. 응? 아주 시원한 상담. 상담? 네, 상담소. 아, 그럴까? 우리 한번 모실까? 주말에 김프로, 네. 김프로 상담소? 그러니까요. 김프로 상담소에서 사실 이런 고민들이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진짜 그렇지. 고민 아니겠습니까? 아, 네. 근데 그렇게 상담을 해드렸는데 또 반대로 가면 또 이정이 나오라 그러라고 또 이럴까 봐 내가. 네. 혹시, 마지막으로. 네, 뭐 이거 진짜 뭐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 혹시 있습니까? 주의해라. 네네네. 이 게시판에 글들이 별로... 오늘 재미없다라고 많이 올라오셔가지고 죄송하네요. 아유. 근데 지금은 사실은 어떤 그 실적 이런 것들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돼가지고 제가 뭐 그리고 이미 다 뭐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그거 알잖아 뭐 이렇게 말씀하시긴 하지만 실제로 손이 안 나간 경우도 많이 있어가지고 네네. 이 말씀드린 것들 좀 주로 위주로 하시면 비교적 좀 수익률 제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네. 좀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뭐 몇 가지 그냥 이게 감히 네. 드리고 싶은 말씀 몇 가지만 좀 고민해 갖고 왔는데요. 3월 달에 절대 한 개의 주식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거 아니네. 몇 번 말씀드려요. 재무제표 안 좋아서 상폐 이슈가 조금이라도 있는 주식은 건드리지 마세요. 물론 이제 1년 12달 안 해야 되는데 특히 네. 3월 달은. 3월 달에 무조건 하지 마시고 저 라임 사태 이후로 그런 한 개 기업에 대해서 좀 더 뭐 당국에서 더 많은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목표 수익률 절대로 예전처럼 지난해처럼 30% 40% 잡지 마시고 한 15% 20% 정도 목표 수익률 잡으시고 공부 많이 해가지고 난 많은 기간 똑같은 기간에
20%씩 15%씩 여러 번 나겠다 이런 전략들이 더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종목 갖고 50% 나겠다 이거 말고 한 15%씩 세 번 뭐 이렇게 나겠다 똑같은 수익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전략이 지금은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 경쾌하게 해라. 네네. 한번 잡아 소화내려고 그러지 말고. 네, 매도에 과감해져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도에도 과감하라. 네. 그러니까 한 15% 먹었는데 더 갈 것 같아 하다 보면 조정이 요즘 많이 오거든요. 네. 매도에 좀 과감해야 될 시기 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제일 못하는 게 그건데 매도에 굉장히 소극적이지. 네. 살 때는 과감한데. 네. 주식에 이제 결혼하지 말라 뭐 이런 격언이 있는데 뭐 결혼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뭐 일단 최근에 안 먹히는 상황이 주마가편이 안 먹히지 않습니까? 주마가편. 네. 달리는 말에 재치기는 안 된다. 달리는 말 올라타시는 게 지난해 먹혔는데 올해는 안 먹히거든요. 절대로 주마가편 뭐 바닥 대비 뭐 최근에 아니면 최근 일주일 동안 30% 오른 기업들 뭐 웬만큼 자신 없으시면 올라타지 마십시오. 뭐 조정이 분명히 좀 손실에 어떤 빌미를 제공할 것 같습니다. 네. 올라타지는 말아라. 네. 유동성이 좋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계속 30%로 내일 20%로 하는데 요즘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우리 하나금융투자 이정기 팀장님 조금 더 시간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오늘 시간이 따로 한번 모실게요. 네, 다 돼서 우리 팀장님 그리고 저거 많이 보지 마세요. 네? 아 채팅창 저희끼리 얘기할 때 저 채팅창 나왔는데 약간 네? 멘붕 되신 것 같은데 다 좋다잖아요. 줘봐요. 네. 이제 보세요 한번 보십시오. 아니 근데 좀 유익한 정보를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최근에 장이 재미없고 뭐 다 뻔해가지고 아까 어떤 분이 뭐 저 시멘트주 뭐 건설주 뻔한 얘기를 하는데 막상 사실 손 안 나고 또 건설주가 이때 나가 사야 되라고 생각 못 하신 분들이 한 10분 중에 3분 있으시니 그 3분들 위해서 말씀드린 것도 10분 중에 8분이 공감한 말씀이 또 있었다면 그것도 기담아 들으시고 뭐 그러겠습니다. 7만 분 보고 계신데 이게 어떻게 다 맞춥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아 그죠.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정기 팀장 오랫동안 방송 이제 보셨지만은 쉽게 모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아이, 그럼요. 하루에 기관 방문이 한 12개씩 잡혀 있어. 네. 그만큼 이제 실력이 있으시다는 네. 거죠. 뭐 중소형주도 떨어지면 네. 그 헤드가 그래도 야, 나 필요 이정기도 오라 그래. 네.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이정기 불러서 저 사랑 그놈 한번 부르라 그래. 뭐 이렇게 이제 또 가는 거죠. 네. 자, 우리 쌍칼 여의도의 쌍칼 여의도의 바비킴. 알렉스는 뭡니까 근데? 알렉스도 닮으셨잖아요. 제가 알렉스 그 쌍칼하고 저 바비킴 둘 중에 누구 닮았냐고 게시판에 나오길 제가 알렉스 닮았다라고 한번 개그 한번 쳤다가 크게 욕 먹었었죠. 당신의 화분이 될게요. 뭐 이런 거 한번 하셨죠. 네. 아무튼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네. 중성자다 보면은 이게 좀 가슴이 약해져갖고 소녀 가슴이 되거든요. 그래갖고 막 너무 세게 말씀 못 드리는 게 죄송하긴 합니다. 사실 마음속에 세게 말씀드릴 게 좀 몇 가지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다 잘 되면 모르겠는데 안 되면은 또 아,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뭐 상처받죠. 프로님들하고 못 볼 수도 있고 여기 신상품 이 자리에 못 올 수도 있어가지고. 네. 자 우리 하나금융투자의 이정기 팀장님 스몰캡 짱이신 분입니다. 네 이분 조만간 저희가 다시 한번 모셔서 네. 좀 진득하니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염승환 부장 빨리 만나러 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